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찬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 동원 할머니가 쓰러졌다. 탑6의 긴급 상황. 이찬원의 아버지는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 TV조선은 산에 감염 경보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어제 TV조선 측은 감염 경보를 한 단계를 끌어올렸다. TV조선 측은 어제 오후 한 연예인 이 감염된 것을 확인된 후 최근에 촬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의 직원과 연예인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연예인은 가수 김준수, 이찬원 그리고 미스터롯 멤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 어제 오후 이찬원과 탑6 멤버들은 감염되지 않도록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가수 이찬원이 오늘 아침까지 검사 결과를 받았다. 다행히 이찬원과 탑6 멤버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이 결과는 팬들을 매우 기쁘게 했고 누구보다도 이찬원의 할머니는 이 결과를 기대하고 동원을 매우 걱정했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검역소의 허가를 받은 뒤 이찬원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찬원의 팬들과 가족들은 산의 직원들의 결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을 덜고 있다. 검역소는 여전히 TV조선을 전염될 수 있는 단계에 두었다. 또 다른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 현재 가장 핫한 노래는 김희재 씨의 노래 따라 따라와. 이 노래가 더욱 사랑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탑6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탑6 멤버들이 필치는 귀여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희재 씨는 4월 14일 브이라이브에서 챌린지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멤버들의 챌린지를 예상해보죠. 우리 찬원이의 춤사위는 어떤지 굉장히 이가 많이 되시죠.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우 형, 영탁이 형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동원이도 귀여울 것 같고 우리 영웅이 형은 지금은 또 다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낫고 나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찬원이의 멋진 춤사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아픈 영웅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귀여운 챌린지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이브 이틀 후 뉴에라 프로젝트의 인스타그램에 2일 전 김희재 씨의 챌린지 영상이 올라옵니다. 2일 전 영상 속에서 희재 씨는 이 노래의 포인트 안무를 추고 있죠. 지 2일 전 그 다음날인 4월 17일 2일 전 따라 따라와 챌린지 장민호 형이라는 지 조일 전 글과 함께 멤버들의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같은 오렌지 계열의 의상을 입은 두 사람은 사랑의 콜센터 촬영 현장에 있는 듯 보입니다. 두 사람은 따라 따라와 안무에 이어서 지전 장민호 씨의 노래 역전 인생의 춤을 1일 전 추기 시작하죠. 어쩜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는지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포옹으로 마무리합니다. 1일 전 좋아요 5,939개, 좋아요 5,939개. 그 다음 차례는 작곡가님 등판하셨습니다. 야외에서 바람을 맞으며 챌린지에 들어간 1일 전 두 사람은 따라라와 안무에 이어지 1일 전 영탁씨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지 뒷목 잡는 춤을 추며 비틀비틀거리죠. 지 비틀거리던 영탁형은 중심을 잃고 카메라 밖으로 벗어났고 이 모습을 보고 빵 터진 희재 씨의 모습으로 1일 전 영상이 끝이 나죠. 다음은 독보적인 춤사위의 이주먼 등판시 5시간 전 치명적인 얼굴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5시간 전 춤을 추는 찬 또는 따라따라와 춤을 추고 5시간 전 자신의 시그니처 추임새를 덧붙이죠. 지 5시간 전 그나저나 이 두 사람 상큼하고 난리 났습니다. 5시간 전 히 또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지 5시간 전 마지막은 우리 막내 비약이 동원군입니다. 5시간 전 특유의 리듬을 타며 5시간 전 희재 형과 함께 춤을 추는 동원이 5시간 전 서로 등을 맞대고 웨이브를 하는 5시간 전 동원이의 모습에서 끼가 넘쳐오릅니다. 그런 동원이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지 5시간 전 울고 많은 이재 씨는 동원이의 머리를 만지며 5시간 전 영상이 끝이 나죠. 5시간 전
그러나 기성세대에게 이런 챌린지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도전이라는 뜻의 챌린지가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이유는 바로 틱톡이라는 플랫폼 때문입니다. 15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대 중에서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틱톡은 젊은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탑6가 틱톡 챌린지를 하는 덕분에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탑6의 틱톡 챌린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작년 초여름 날 꼰대 라페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립니다. 드라마와 함께 영탁씨가 부른 꼰대 라떼가 대박을 쳤고 여기에 꼰대 라떼 챌린지도 크게 기여합니다. 다음 꼰대는 너 라는 선전포고와 함께 영탁씨가 먼저 꼰대 라떼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탁씨와 멤버들이 챌린지에서 추는 춤을 탐파기 위해서는 꼰대의 미르기 아다 알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곤 하죠. 여기에 라페가 붙은 이유는 어른들이 하면 하는 말 나 때는 말이야 안 그랬어 나 때는 말이야 열심히 했어 여기서 나 때는 이라는 말이 커피의 한 종류인 라페와 비슷하게 들려서 꼰대라떼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탁씨는 1990년대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핫의 1997년 노래 We Are The Future와 반가운 얼굴의 신재씨가 속한 그룹 코요테의 순정 1998 그리고 박진영씨의 그녀는 예뻤다 1996까지 리듬 탑답게 맛깔난 춤으로 2탄까지 만들죠. 바로 추억의 노래 마카레나 1992년 스페인에서 발매되었고 그 후 미국을 거쳐 전세계로 퍼지면서 당시 대한민국에도 마카레나가 강타합니다. 헤이 마카레나. 다음은 골반도 구수한 우리 이출원 2008년에 나온 원더걸스의 노바디와 2009년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입니다. 그런데 이 춤원이 더욱 사랑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곤데라우드 챌린지를 위해 댄스 수업을 받는 장면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찬또의 매력. 춤하면 장민호 1996년 노래 핫의 캔디와 UBS의 데뷔곡 별의 전설 19977입니다. 눈부신 외모에 빠져 무한 반복해서 보는 잘생긴 오빠 장민호씨는 다음 군대는 이제 너야라고 희재씨를 지목하죠. 김희재씨가 선택한 노래는 원더걸스의 Tell Me 200기와